네, 윤석열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예. 우선 묻기 전에 아까 원희룡 후보하고 내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YS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 그 대통령의 통치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통치행위로 인정해서 각하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도 그게 통치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좀 오해 없도록 하고 윤석열 공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네. 네. 지난 1차 토론 때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5명을 자살을 했다.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그 5명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극단적이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모든 분들이 네. 저희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된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아니, 그거는 네. 지금 하는 소리고요. 아니, 그 다섯 그때 명이라고 중앙지검 관련해서 네. 지금 자살한 사람이.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두 분 내지 세 분 같고 나머지는 다른 분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근무를 그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다섯 그, 분이라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 예.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네, 그걸 네. 이야기를 하면 고 네. 이재수 사령관, 네. 김인식 하이 부사장, 네. 변창훈 검사, 네. 정치호 변호사, 네. 그리고 그 중앙지검 수사 받다가 대검 앞에서 자살한 수사관도 있죠. 중앙지검 수사 받다가 대검 앞에서 자살하신 대검 수사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섯 명이 자살을 했고 조진래는 창원지검에서 자살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자살한 게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저희 사건과 관련 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인식 부사장이라는 분은 예. 그 해외 담당인데 저희는 그쪽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고 소환도 안 한 상태였고요. 또 대검 앞에서 그 어느 여관에서 자진하셨다는 분도 지금 뭐 들어와서 조사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 자, 예, 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네. 지금은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손중성 검사하고 문제가 됐어요. 그때 손중성 검사나 대검이나 검사가 누가 문제가 되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 하신 일이죠.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제가 관장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이게 확인이 되면. 아니,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뭐 짓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그런 거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석열과 손중성은 네. 이거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렇게 정치의 공동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시키는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아니 제발 아니 내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니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이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들으세요.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수사할 때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그거로 다 수사 안 했습니까? 아,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판례에도 있는 용어죠. 아니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손중성은 네. 법률 공동체라고 나는 봅니다. 법률 공동체라는 네,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가 안 됩니까? 네. 그리고 총장의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뭐 그거는 묵시적 지시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변하면 안 돼요. 아니 뭐가 뭐 자기가 한 사건은 전부 옳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정치지 어?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네. 네.